하나, 둘, 셋. 세신이용 아니면은 원산이용. 저 한일전 끝나고 우는 기억은 없는데. 사랑해용. 사랑해요. 결승전에서 옐로카드를 꺼내는 주심한테 애교를 부린 게 화제가 됐습니다. 아, 중간에 그럼 애교 그때 부렸던 애교 한번 보고 갈까요? 하나, 둘, 셋. 굉장히 과묵하고 카리스마 있는 스타일입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강인이는 회사에 너무 귀여운 것 같고 한국말 하는 것도 어눌해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순해 그쪽 일단 소개를 시켜줘야 된다고 하면 세신이 형 아니면은 원상이 형. 이유가 있나요? 최고로 그냥 정상인 형들이에요. 좀 비정상이어서 네네. 좀 부담스럽네요. 네, 잘 알아들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국 네, 한국 팬들에게 하시고 싶은 한마디 있으면 네, 한국 팬들 네,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들어볼게요. 지금 난리가 났죠, 지금? 불러주느라 사랑해요. 정종용 감독님 성함으로 삼행시 하나만 부탁드려요.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와우. 가능하신가요? 정! 정말 훌륭하신 정! 정종용 감독님 용! 사랑해 용. 여기서 좀 한번 같이 네, 얼마든지 한마디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리 선수들이 성적을 낸 게 아니고 여기 와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성적을 낸 것 같은 느낌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임금이 있어서 백성이 있는 게 아니고 백성이 있어서 임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선수들이 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. 그렇지? 감사합니다. 오만이다. 꿀팁이 삼행시 남기고 손흥민, 이재성, 사인 국대 유니폼 받자. 슈퍼손 손흥민. 슈퍼손 이재성 구독자 5만 선물.